안녕하세요. 고품격 그랜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트 카운슬러 이한입니다. 미술 칼럼니스트 파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로히어르 반데르 베이던이라는 이름이 아주 긴 화가입니다. 자, 이분이 플랑드르인데 벨기에예요. 지금의 벨기에 뚜르네가 고향입니다. 이 플랑드르 지역 거장이라고 불렸던 로베르 깡팽의 공방에서 도제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로베르 깡팽의 제자이기도 한 플랑드르의 또 다른 거장이라고 불리는 화가인데요. 예, 그 이분의 스승 칼뱅의 그림이 프라도 미술관의 같은 방에 스테고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가시면. 예. 네, 프라도 미술관 0층에 이제 큐레이팅 되어 있는데요. 제자의 그림이 사실은 더 보기 좋게 아주 큰 공간을 차지하게 이렇게 큐레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중에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이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이 베이던의 얼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십자가 강화 혹은 십자가 내림이라고 불리는데, 이 도상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거 좀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지금 사진으로도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미술관에서 직접 보시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자세히 그릴 수 있을까? 저는 그림 중에 이렇게 자세히 그린 그림은 이 그림이 최고인 것 같아요. 디테일의 최고의 이 묘미를 알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플랑드르 그렇죠? 화풍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는 게 특징이라고는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푸른 치마를 입은 성모 마리아의 옷자락을 밟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런 부분까지도 묘사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데, 이런 요철 모양의 화폭에 꽉 담겨있는 이런 드라마틱은 마치 우리가 작은 소극장 연극 무대에 갔을 때 앞줄이나 이제 두 번째 줄 정도 앉았을 때 배우들이 아주 가까이서 어떤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과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연극 같은 무대 연출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파란색 천이 다른 미술 도상에서 기본인 라피스 라줄리, 이 원석의 색깔입니다. 네, 청금석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이탈리아 축구팀을 아줄리 군단이라고 하는데 아줄리가 이 파랑 색깔을 뜻합니다. 전국 이탈리아 말로. 자, 그래서 유화라는 재료가 이 지방에서 얀반 에이크라는 화가에서 대중화가 되죠. 그래서 이 유화의 본고장답게 굉장히 디테일한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화라는 재료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 전에 그 템페라라는 그 계란 노른자 섞은 이 재료와 다르게 이 그라데이션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고 가능하고요. 디테일이 정말 강하죠. 그래서 유화의 본고장답게 굉장히 디테일한데, 그럼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디테일해질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디테일이 약해지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19세기 뭐 인상파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 다 깨져 있죠. 네, 뭐 필요 이상의 어떤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 게 이제 후대로 갈수록 변하는 화풍의 모습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자락 말씀도 하셨지만 표정을 한번 봐주시면 인물들 표정이 정말 슬퍼하는 모습을 아주 생동감 있게 담고 있어요. 자세히 그리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정말 당장 울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묘사했다라는 것도 좀 주목해볼 점입니다. 예. 자, 이 표정 말씀하셔서 또 한 가지 그림 볼 때 팁이, 르네상스 전 중세 때에는 종교가 지배했을 때 인간의 희노애락 감정을 억눌러야 됐을 때예요. 그래서 중세 때 그림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얼굴들의 표정이 없어요. 감정 표현이 자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때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르네상스 초창기에 이러한 표정이 있다는 거는 시대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인본주의적인 이 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묘사가 강했고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투박해지고 못 그려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네. 현대 미술까지 오면 화가들은 그림도 안 그리죠. 액자까지 이탈하게 돼요. 네. 그죠? 예. 자, 이제 조상 이야기를 해볼게요. 십자가 강하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시고 장례식하는 과정을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네, 40일간 이제 고통을 받을 대로 받으시고 이제 죽을 순간을 기다리며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그 과정을 담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돌아가신 다음이죠. 여기서는. 예. 그리고 이제 이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 볼게요. 그죠? 캐스팅 아주 초호화 캐스팅이에요. 그렇죠. 이건. 유명한 인물들 다 나오죠. 자, 일단은 마리아는 설명이 드렸고요. 어머니 마리아. 그 빨간 입은 옷이 누굴까? 아, 이게 좀 어려워요. 자, 보통은 일단 이분이 이름 다 여기 정리된 이 화면이 있는데 써 있죠, 여기. 산 후안. 우리가 아는 요한을 라틴어로 산 후안이라고 합니다. 산 후안. 자,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 우리가 아는 세례자 요한이라 다른 인물이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보통 빨간색 옷을 많이 입혀놓은대요. 근데 빨간 옷 입은 분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끔 빨간 옷 많이 입고.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그죠?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수염이 없죠. 자, 이 중동 사람들 수염 다 기릅니다. 웬만한 남자들.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수염 없냐면 제자들 중에 제일 어렸대요. 네. 수염을 안 그려주면 어려 보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사도 요한 그림 자세히 보시면요, 수염이 대부분 없을 겁니다. 약간 그 가냘프게 꽃미남 스타일이에요. 약간 여성스럽게도 좀 묘사를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자 예수님이죠, 당연히 우리 그 주인공. 근데 포즈가 똑같네요, 그죠? 네, 마리아랑 같은 포즈로 그려져 있네요. 어떤 아들의 고통을 나눠 갖고자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의 포즈와 예수님의 포즈를 똑같이 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쓰고 계신 이 면류관이 가시 면류관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도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인류의 고통을 이미 다 십자가를 통해서 짊어지신 예수님이 이제 이 이후에도 이 아픈 가시 면류관, 그러니까 고통을 머리에서 이미 이제 해방시키지 않고 계속 짊어지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인간의 고통을 계속 짊어진다라는 의미의 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존재감이 느껴지는 이 두 남자가 있죠. 자, 앞으로 이 십자가 강화 종교화를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형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주는 두 부자가 보일 겁니다. 성서에 나오는데 바로 이 동네 이름 따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코데모라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부자 티가 나죠. 자, 이들이 굉장히 돈이 많고 권력자였대요.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조차 못해줬습니다. 눈치를 봐서. 근데 이들이 권력이 있다 보니까 눈치 보지 않고 이 예수님 장례식을 재정적으로 또 도와줬던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분 또 뭔가 존재감이 느껴지네, 이분, 그죠? 네. 성경에서 이제 창녀였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나중에는 이제 향유를 뿌리기도 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거 좀 하나 말씀드리면 창녀로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솔직히 이제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남성 중심의 그런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써졌기 때문에 창녀로 많이 이렇게 써놨어요. 옛날부터 교황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최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 성녀 중에 진정 성녀라고 굉장히 존경받기도 했기 때문에 네. 창녀가 약간 창녀라는 말은 좀 오해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근거는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분 굉장히 존재감이 느껴지는데 이분도 도상이 있죠. 네, 이 항아리 병. 그렇죠. 네. 자, 성서에서 예수님 발을 씻어주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고 향유를 떨어뜨려줬대요. 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의 중요한 도상, 상징물은 이 향유병, 그리고 해골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막달라 마리아 종교가 보시면 앞으로 해골 혹은 이 향유병 찾는 이런 재미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써있죠, 막달라 마리아. 자, 그런데
여기 해골 있네, 그죠? 해골. 자, 보통 해골은 종교화에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일단은 일명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데, 근데 전설에 따르면 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언덕을 일명 골고다라고 하죠. 말 자체가 해골이에요, 해골. 네. 그래서 이 전설에 의하면 아담이 이 자리에서 죽었대요. 해골이 여기서,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묻혔는데, 그러니까 이 해골이 어떻게 보면 이 아담의 해골이기도 해요, 아담. 네. 그죠? 그러니까 즉 골고다, 해골의 언덕입니다.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무덤가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해골이니까 즉 원죄의 상징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종교화에서 앞으로 해골 나오면 이 원죄의 상징이니까 어차피 죽음 다가오니까 회개하라, 반성해 라는 이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을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기억해라라는 카톨릭 철학입니다. 네. 이거를 항상 느끼고 살면 하루하루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메멘토 모리 되게 중요한 철학입니다. 자, 앞으로 종교화에서 해골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 배경을 암시하죠. 일단은 여기서는. 하지만 또 메멘토 모리가 가진 그 아담의 해골, 그 죽음을 항상 기억해라,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까지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또 작품 안에 정말 많은 어떤 의미들도 있고 보실만한 어떤 상징들도 있는 플랑드레의 거장 십자가에서 내려지심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프라도 미술관 직접 가셨을 때 이 디테일한 묘사를 꼭 좀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묘미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트 카운셀러 이한이었습니다. 미술 칼럼니스트 파니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교양지수를 높여드립니다.